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늦가을 날씨를 즐기기 좋겠습니다. 기온도 주말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. 서울이 16도, 부산은 19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1, 2도가량 높겠습니다.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제법 크게 벌어지니까요. 옷차림 신경 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으로 구름이 제법 낀 모습인데요. 내륙으로 짙게 끼어있던 안개도 대부분 소산되면서 그 밖의 지역에서는 파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전국에서 대체로 맑고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. 서울이 16도, 강릉 19도, 대전 16도, 광주와 대구 18도로 예상됩니다. 절기 입동인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기온은 평년을 웃돌면서 서울과 대전 18도, 광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.5에서 2.5m 사이로 일겠습니다. 모레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높은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다가오는 금요일에도 전국에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